오늘 이제 무리송 26쪽 52번 자리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옥을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천당과 다르다고 여기지 않는다. 우리 어릴 때그 죽으면 어떡하지? 또 우리 뭐 신과 함께 같은 영화를 본다든지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또는 이제 지옥이 어떤 곳이다. 뭐 이런 온갖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그 지옥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듣고 나면 소름이 촥 끼치면서 우리 몸이 그냥 저 철광석 뭐라니까 막 아주 뜨거운 물에 막 던져지고 칼이 쫙 꽂혀 있는 칼산. 산은 산인데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칼로 되어 있는 산에 저 위에서부터 몸을 확 던져가지고 우리 몸이 그 칼산에 칼에 확 꽂히는 나든지 뭐 혓바닥을 쭉 뽑아가지고 막 칼로 난도질을 한다든지 뭐 온갖 종류의 이제 그 지옥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렵다고요. 이제 죽고 나서 내가 진짜 저런 곳에 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상상 아마 누구나 어렸을 때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신가요? 그것은 상상력의 산물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지옥이죠.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사람이 실제 그 지옥을 가본 사람이, 우리 저 여행기 쓰는 사람이 뭐 인도, 유럽, 뭐, 가보고서 여행기를 쭉 쓰는 게 아니라, 안 가본 사람이,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상상력을 가지고 지옥은 이런 곳이다라고 쓴거 아니에요. 그거 쓴 사람이 뭐 가봤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이제 그럴싸하게 느끼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시달린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지옥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깨닫고 나면 지옥과 천당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지옥과 천당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당이고요. 이게 지옥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렇잖아요. 있는 이대로잖아요. 이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옥이고 또 이게 천당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자연 그대로.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 분별을 해서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내가 의미 부여한 쪽으로 생각을 몰아가기 시작해서,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내가 규정 지은 다음에, 저런 것들은 나는 듣기 싫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면, 분별을 한다면, 그건 내 분별에 따라 좋은 게 됐다가 나쁜 게 돼요.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좋을 것도 아니고 나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듣기 싫어 죽겠네. 저거 좀 하지 말지. 하면서 이런 소리가 난 듣기 싫어 죽겠다. 이게 이제 여기서 나니까 그런데 위에서 난다. 위에서 이 소리가 계속 난다. 그러면 이게 막 나중에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심지어 실제로 이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층간소음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막 생각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이게 뭔데 이것이 내가 분별로 괴롭다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내가 저놈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겠다 할 정도의 괴로움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강원도 저 전방 부대에 있을 때 부대가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 달랑 그 군부대 관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관사에 이렇게 있을 때 보니까 위층에서 누군가와 조용하다가 누군가가 젊은 그뭐 장교 부부든지 이런 거 없죠?
이사하러 왔는데 애들이 막 와당탕탕 뛰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정말 이 강원도 골짜기에 저렇게 뛰어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없으면 서운하고 이러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항상 지옥이 아니에요.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분별에 따라 그것 때문에 죽겠거나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이 벌어져요. 내가 월급을 뭐 500만 원 번다. 그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분별을 해서 자기 과거 살아온 어떤 삶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해석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월급을 한 1,000만 원 넘게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다가 내 경쟁자였던 전원보단 나는 무조건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저 사람보다 내가 못 받으면 나는 막살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치를 떠는 사람들 있거든요. 내가 쟤한테 이겨야 돼. 이렇게 강력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 있죠. 근데 그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인생의 어느 시기에 내가 만든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만든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어 놓고 나는 월급을 충분히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보다 적게 받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 죽겠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냥 500만 원을 월급을 받고 있다.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와, 내가 500만 원씩이나 월급을 받다니 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밖에 못 받고 정말 이건 나보고 나가란 소린가? 비참해서 내가 어떻게 사나?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하고 개념을 입히고 의미 부여하고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라고 계속 분별을 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은 있는 이대로예요. 나 자신도 있는 이대로예요. 이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좋거나 나쁜 게 아닌데 내가 분별하면 이게 지옥도 되고 천상도 되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으로 나는 못났어라는 생각을 믿기 시작하고 왜 못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막 대면서 그 이유를 믿기 시작하고 또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이랬고 저랬고 하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못났다라는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갑자기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내가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고 세상 사람도 나를 막 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그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그냥 회사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그냥 하는 말인데 이게 다 나한테 하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피해의식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이대로인데 딴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본인은 그게 다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고 막 기분 나쁘게 들리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이처럼 내가 분별해서 분별하고 취사간택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갑자기 지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천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누구에겐 좋고 누구에겐 싫은 조건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조건은 딱 그것 자체에 좋다거나 싫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분별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가는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별로 만드는 지옥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남들에게는 저 사람 정도면 정말 좋은 조건인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이해를 못하지만 본인은 그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분별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는 이제 지옥에 빠져 사는 거죠. 자신에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해서 지옥이 생겨나고 분별해서 천상이 생겨나요. 죽고 나서 그런 지옥, 그런 천상이 따로 있어서 그런 곳을 가고 말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지옥과 천당이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 여기 이게 천상이고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제가 손을 이렇게 들었다 놓은 것은 그냥 있는 이대로인데 안경을 안 쓰고 이렇게 보면 이게 손을 뭔가 이렇게 흔든 것 같기는 한데 뭐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누가 이제 저쪽에서
제가 손을 들었다 놓는 걸 이렇게 봤어요. 보고서 이 손은 손이 들었다 놨든 손을 접었다 폈든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 있는 이들 뿐이에요. 그냥 충분히 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멀리서 이렇게 보고서는 아, 저 스님이 나한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냥 좋아할 수도 있겠죠. 반가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손 이러고 흔들었는데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 이러고 흔들었더니 아, 나한테 억울했다 이럴 수도 있고, 스님이 이 성스러운 법당에서 손가락 욕을 하다니 하면서 막 분노할 수도 있겠죠. 또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한테 이런 욕을 할수 있지? 하면서 분노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냥 단순한 동작 하나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는 그 동작 하나 때문에 정말 지옥 갔다가 극락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처럼 이렇게 지옥과 천상은 자기 마음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서 만드는 거예요. 지옥을 만들어내서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지 않으면 지옥을 따로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천상도 자기가 만들고. 그런 지옥이나 천상이나 육도라는 어떤 그런 세계를 만든 누군가가 따로 있지 않아요. 만들었으면 지옥은 도대체 몇년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몇억 년 전에 만들어졌을 것이고, 위치는 어디쯤에 있을 것이고, 천상은 언제쯤 만들어 놨을까요? 그 지옥과 천상에 나름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옥과 천상에서 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월급을 받을까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마치 꿈꿀 때 보면 꿈의 세계는 지금 현실처럼 촥 드러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현실 세계는 우리 지구 역사를 배웠잖아요. 지구 역사 엄청난 그 세월 전에 뭐 별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오랫동안 뭐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고 공룡들이 살다가 인류가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뭐 온갖 시대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왔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진실하냔 말이에요. 이렇지 않을까요? 마치 꿈에 들어가면 꿈의 세계에 꿈을 꿀때 옛날부터 선사시대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꿈의 세계가 역사적으로 쫙 이어져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꿈에 들어가자마자 이 현실이 그냥 확 펼쳐지잖아요. 몰록 일순간 툭 펼쳐지죠. 그런데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가 생각 익숙하던 습관대로 생각을 따라가면 당연히 내가 내 나이만큼 전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고 몇살몇 살을 살아왔고, 인류 역사도 지구의 역사도 몇백 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렇게 이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이어져 왔다,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생각 없이 그런 게 있습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생각이나 기억,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역사가 있을까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있을 때 여기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내 과거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내가 남잔지 여잔지가 있습니까? 내 삶이 여태까지 내 나이만큼 살아왔던 삶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게 진짜 있느냐 말이죠. 지금 여기 가져와 볼수 있느냐 말이에요. 다시 한번 재생할 수 있습니까? 그 삶을? 그러니까 불교는 그 분별,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각은 진실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생각 중에는 진짜인 생각도 있고 가짜인 생각도 있고, 멀쩡히 뻔하게 봐놓고도 자기가 잘못 본 생각도 있죠, 그죠? 잘못 본 기억도 있죠, 그죠? 왜 생각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을 내 식대로 왜곡, 해석, 분별해 가지고 받아들인 것을 내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 현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현실에 대한 나의 해석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과거를 떠올리면서 어떤 사람은 와, 좋았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괴로웠어.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게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기억하는 거죠. 이처럼 왜곡된 기억이기 때문에 그걸 실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실제 지금 여기서 가져올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어떻게 할수 있느냐는 말이죠. 그건 그냥 허망한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럼 생각을 진실하다고 할수 있느냐는 말이죠. 생각을 진실하다고 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교는 진짜가 뭔지에 대해 관심을 기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허상에, 가짜에 속아서 살아왔거든요. 우리는 널 보고 나서 좋으면 진짜 좋은 건줄 알잖아요. 나쁘면 진짜 나쁜 건지 알잖아요. 나는 이 소리 듣기 싫어 하면 이 소리는 진짜 싫은 건줄 알잖아요. 이 소리가 좋은 건지 싫은 건지 그건 내 분별일 뿐이지. 근데 자기 생각대로 현실을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한 그 현실, 그 인생, 그 삶, 그걸 내가 딱 쥐고 살아와 놓고 그게 진짜 내가 살아온 삶이야 하고 그 생각을 믿어왔잖아요. 그 생각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뭔 얘기를 하느냐면 그 생각들을 허상, 분별망상, 잡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진짜 지금 있는 정말 정말 실제 진실한 거 사실 진짜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막 그야말로 팩트? 팩트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 다 생각 아니냐 생각. 생각은 허상 아닌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다 평등한 진짜인 거. 진짜 팩트인 거. 그게 진짜 팩트 아니에요? 그 팩트 체크를 해보고 아 이거는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일단 제껴버리는 거예요.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나에겐 이렇게 인식됐지만 딴 사람에겐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내가 인식한 게 진짜라고 할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인식한 걸 뿐이지. 분별 인식한 걸 뿐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세계를 다 걷어내는 거예요. 분별망상의 세계. 근데 분별망상만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죠. 우리가 평생을. 분별망상만 가지고 살아왔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라는 것, 공간이라는 것 이게 워낙 실제라는 시간, 공간 실제입니까? 항상 눈앞이지 않았나요? 제가 인도를 가도 눈앞이더라고요. 저 인도 온줄 알았는데 인도에서도 눈앞이더라고요. 미국에 가도 눈앞이에요. 부산에 있어도 눈앞이에요. 서울에서 눈앞이고. 어떤 그 과학 기술이 막 발전해서 요즘에 3D, 뭐 4D, 5D 하는데 진짜 현실 세계와 똑같은 해운대 바닷가 백사장과 똑같은 소리와 바닷가 냄새와 모든 것들을 여기에 탁 구현해내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영화보다 더 영화처럼 탁 구현해내는 어떤 장치가 앞으로 발전될 수 있잖아요. 발전됐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걸 그냥 경험해볼 수 있잖아요. 굳이 거기 안 가도. 아무리 우리가 다녀도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유럽을 가고 인도를 가고 미국을 가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봐야 진짜 거기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인도에 가고 미국 가고 영국을 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갑자기 집안에 뭔 사고가 터졌다. 일이 생겼다. 그럼 지금 눈앞에는 미국이 있고 무슨 영국이 있고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자연광으로 펼쳐져 있지만 그게 자기에게 있을까요? 이 풍경이 진짜 있는 걸까요? 이 풍경에 감동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분별 인식에 확 사로잡혀 가지고 순식간 집에서 뭔가 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거기 없어요. 내 마음의 인식이 온통 집에 가 있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았다고 하지만 항상 눈앞을 살았어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항상 지금을 살았어요. 지금 여기 눈앞을. 그것밖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녔지만 공간적으로 다녔다라는 것도 이거 참그 허망한 분별 아닙니까?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심리적 거리가 엄청 멀 수도 있겠죠? 와, 그먼 데를 어떻게 갔다 오나? 큰맘 먹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저처럼 그냥
옆 동네 왔다 갔다 하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부산까지 가는 심리적 거리가 엄청 멀다고 생각해서 버스를 탔는데 그날 막 녹초가 돼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바로 부산일 수도 있겠죠? 뭐지? 왜 이렇게 가깝지? 이럴 수도 있어요. 또 부산에 내가 정말 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행복한 마음으로 막 들뜨는 마음으로 가는 것과 정말 가기 싫어 죽겠는데 막 시간도 안가 죽겠는데 막 가는 것과 이게 시간적으로 또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어떨 땐 금방 도착하는 것 같고 어떨 땐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이러기도 할거 아니겠어요? 그럼 진짜 그 공간 그렇게 떨어진 공간이 맞느냐? 항상 눈앞이었지 않는가 말이죠. 생각 속에서 멀다 가깝다라는 상, 그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옛날에 미국에 갔었을 때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냥 서울 부산 정도의 거리는 그냥 이게 그렇게 먼게 아닌 거예요. 옆 동네 잠깐 갔다 온다라고 뭐 한 2시간 갔다 오고 뭐 멀리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같은 동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보니까 서울 부산 정도 거리인데 그건 같은 권역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멀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더란 말이죠. 이게 시간,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분별해서 나옵니다. 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만 그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 시간과 공간이라는 분별이 생겨나요. 지금 눈앞이 진실하거든요. 근데 눈앞에서 어때요? 보이는 거, 사람들은 보이는 거를 다 다르게 분별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생긴 거, 저렇게 생긴 거. 이 모양, 저 모양 다 분별해서 분별의 내용을 쫓아가니까.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왜? 자기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라는 기준, 분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렇게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내 인생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난 그곳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렇게 계속 분별되거든요. 근데 그게 진실하냐?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진짜 좋은 거고, 싫다고 했던 게 진짜 싫은 게 맞을까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내 인생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잘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을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알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분별해서 그렇게 바라본 거지, 진짜 그게 좋거나 나쁜 거라고 할수 있느냐. 다 분별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나서 해석하고, 듣고 나서 해석하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 느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한 거, 생각한 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하다고 할수 없어요. 그것의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는 100%라고 할수 없어요. 나에게 그렇게 이해된 것이고, 나에게 그렇게 인식된 것일 뿐이지.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분별한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100% 팩트가 아니잖아요. 나에게만 진짜라고 내가 믿은 것뿐이지. 내 생각에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좀 제껴보란 말이죠.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확실한 게 있어요.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하든, 뭘 하나를 펴고 접든, 이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좋거나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양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 여러분 안 봅니까? 이거를 뭐랄까? 이걸 보고 있다라는 사실은 다 똑같죠. 그죠?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생각.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그걸 좋다거나 나쁘다고 하는 생각. 그건 다 다르죠. 한 사람이 여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이걸 누구나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본다라는 그 자리는 같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에 따른 해석은 다르겠죠. 법회 중에 누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하고 좀 짜증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분별을 따라가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좋고 나쁜 느낌이 다 나뉜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를 보든 본다라는 그 사실은 변함없죠. 보고 나서 두 번째 짤이 떨어져 가지고 보고 난 다음에 해석하는 건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해석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던 그게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보잖아요.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관이라 그러죠. 관, 볼 관자를 써서 본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정견, 바르게 본다. 팔정도의 첫 번째자 가장 중요한 게 정견이잖아요. 근데 정견은 뭐냐 하면 바르게 보는 건데, 뭐가 바르게 보는 거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을 해서 보는 거는 정견이 아니라 사견이죠. 분별해서 보는 거죠. 오염된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짤이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정견을 한다는 건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은 너무 간단한 거죠. 정견하면 된다는 거예요. 볼 때는 볼 뿐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윗바사나 같은 데서는. 볼 때는 볼 뿐이고, 들을 때는 들을 뿐. 냄새 맡을 때는 냄새 맡을 뿐. 할 때는 할 뿐. 그래도 문제가 없단 말이죠. 첫 번째 자리에서. 뿐이라는 게 뭐겠어요? 뿐. 그것뿐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없다. 두 번째 딸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 분별이 없다. 해석으로 모양 따라가고 개념 따라가가지고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다. 분별 따라가지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뭔 상관이 있겠냔 말이에요. 누굴 보든지, 이 사람을 보든 저 사람을 보든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 본다는 그 자리에서는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본다란 이거는 많이 배워야지 더잘 보나요? 많이 배울수록 분별이 많아질 뿐이지, 본다란 이 사실은 누구나 똑같잖아요. 평등하잖아요. 갓난아기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똑같이 평등한 자리잖아요. 아, 고양이에게도 있잖아요, 이것은.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하듯이. 개는 안 봐요. 개도 본단 말이에요. 이 봄의 자리에서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봄, 이 자체에서는. 그래서 마음 거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 안에 뭐가 진실한 거냐? 진짜 자기가 누구냐? 이 본마음이 진짜인데, 이 본마음이라고 하는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 해서 말을 할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유로 들 수밖에 없어요. 비유로. 근데 어떤 비유를 듣냐면 거울의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중생심은 분별심이라서, 중생심인 분별심은 보자마자 생각하고 해석하고, 보자마자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싫다,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 일은 좋고 저 일은 싫고,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 즉 중생심으로 우리는 보는데, 중생심으로 보기 이전에 어떤 마음이 또 있느냐? 진여심이 있단 말이에요. 진여. 부처님을 진여라고 하거든요. 진여는 진실하고 여여한 한결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니까 한결같이 안 보고 좋다거나 나쁘다고 보잖아요.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다름이 있어요. 좋았다, 나빴다, 괴로웠다, 행복했다, 이렇게 한결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분별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진실해서, 진실로 여여해서, 진실로 여여하게 보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확인하신 분이 부처님이란 말이죠. 그 마음이 우리에겐 없냔 말이에요. 그 진여심이. 그 진여심이 뭐냐? 이게 진여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볼 때, 이걸 바라볼 때 우리는 분별해서 보지만 먼저 이거 보는 게 없냔 말이에요. 이걸.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거울과 같다. 우리 마음에 그 거울과 같은 측면에 본 마음이 없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거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비추죠. 그냥 이렇게 비춰요. 근데 거울이 자기 좋은 사람 비춘다고 해서 싱글벙글 웃다가, 또 자기 좀 싫어하는 사람이 비친다고 해서 막 인상 찡그리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욕을 한다든지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든지 이러지 않죠. 거울은 그냥 비출 뿐이에요. 똥이 와도 비추고, 아름다운 게 와도, 꽃이 와도 비추고, 그냥 비출 뿐이에요. 우리는 이 비추는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도 비추잖아요. 이렇게 비추고 이렇게 비추고 늘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별망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 자리에서 탁 비추는데, 비추고 나자마자 바로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한 것은 내 과거의 경험과 배워왔던 업에 따라, 업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하거든요. 그거는 자기 업식에 비추어서 본 바거든요. 진여가 아니고 진실되고 여여한 걸본게 아니라 내 식대로 해석된 걸본 거예요. 중생심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은 진여심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 중생심은 생멸심이라 그래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이에요. 뭐가 생겨나고 사라져요? 분별이 생겨나고 사라져요.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좋은 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싫은 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실제 뭐가 있다고 착각하고 없다고 착각하고 모든 걸 그렇게 막 실제화시키면서 생겨나고 인연 따라 그냥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인데 인연 가합으로 그냥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실제감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사실감을 실제감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내가 분별해서 그렇게 있다고 느낀 건데 분별해서 있다고 느낀 건 실제라고 여기니까 실제니까 정말 좋거나 정말 나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가짜면 꿈이면 괴롭지 않겠죠. 꿈이면 가짜니까 진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진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젯밤 꿈속에 여러분이 누구한테 한대 맞았어도 그때는 그 사람에게 복수해야지 했지만 꿈 깨고 나니까 복수할 마음이 없잖아요. 실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실제 사라진 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지 않는단 말이죠. 생멸심이 아닌 거예요. 불생불멸심이지. 근데 이 현실은 진짜 같단 말이에요. 전부 다 생겨난 게 진짜 같고 사라지는 것도 진짜 같아요. 좋은 게 생겨나면 행복하다 하고 싫은 게 생겨나면 괴롭다 하고 좋은 게 없어지면 막또 괴로워 죽으려고 하고 내 몸도 진짜 같단 말이에요. 내 몸이 있으면 좋아하고 늙고 병들고 하면은 또 괴로워하고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괴로워하고 그게 생멸심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생멸심이 아닌 그냥 첫 번째 자리에 아니 이걸 못 보냔 말이에요. 이거 못 봅니까? 전부 다 본단 말이죠. 이거 다 보죠. 100% 보죠. 이 소리 100% 듣죠. 이거 노력해야 듣습니까? 이거 노력해야 이 소리 듣나요? 이거 듣는데 수행을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난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결과 비로소 들을 수 있는 소리인가요? 아니잖아요. 본래 갖춰져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걸 들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확인하는데 왜 노력을 해요? 왜 수행을 해요? 이게 왜 수행의 결과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본래 성품이죠. 본래 있는 거잖아요, 본래 있는 거. 근데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 있을까요? 또 분별을 따라가면 내 귀가, 내가, 나라는 존재가, 나 중에도 귀라는 감각기관이 바깥 저 앞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바깥 경계, 대상 경계, 경계를 내가 듣고 있지. 그게 이근이 성경을 촉하고 있다. 그래서 이식이라 그래, 이식. 듣고서 아는 마음. 둘로 나누어가지고 주관이, 객관의 경계를 듣고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저것을 알았다. 이렇게 우리는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리들 중에도 이 소리는 좋고 저 소리는 싫고 계속해서 분별한단 말이죠. 그런데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걸까? 이걸 체크 한번 해보란 말이죠. 이 십이처라고 해서 눈, 귀, 코, 효, 몸, 뜻과 색성향, 미촉법은 불교 교리에서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면, 즉, 우리는 눈, 귀, 코, 효, 몸, 뜻이 있고, 눈으로는 보이는 대상이 있죠. 귀로는 들리는 소리가 있죠. 이 눈과 보이는 대상, 귀와 들리는 소리는 어떻게 생겨난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요. 이게 이제 십이처의 교리예요. 어떻게 생겨난 거냐 하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에 뭐냐면, 내가 여기 있고, 저긴 바깥에 대상들이 있고, 대상과 대상이 부딪혀가지고, 소리가 났으니까 그걸 내가 인식한 거지. 이걸 우리는 사실이라고 지금까지 분별해가지고, 그걸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그 팩트를 한번 보란 말이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익은 귀, 듣는 감각기관, 이것이 있으므로 바깥 경계라는 소리가 있다. 바깥 경계, 바깥 들리는 소리라는 경계가 있으므로 귀가 있다. 이익은이 있다. 즉,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없으면, 귀가 벙어리가 돼버리면 소리가 아무리 있어도 못 듣겠죠. 눈이 없으면 바깥에 뭐 보이는 게 있어도 못 보겠죠. 그럼 눈이 있어야만 바깥에 있는 게 있는 거죠. 그죠? 눈이 없으면 있다고 할수 없고, 귀가 없으면 그 소리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어젯밤, 지난밤에 눈이 많이 와서 뒷산에 있는 나무 가지가 우두둑하고 눈 무게를 못 견뎌서 부러졌다. 그래서 굉음을 내며 부러졌다. 근데 그 소리를 그 누구도 듣지 못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 그럼 그 일은 있는 것이냐? 그 일은 없다. 눈, 귀, 코, 혐음, 뜻, 색상의 미촉법으로 감각되는 것, 인식되는 것, 눈, 귀, 코, 혐음, 뜻과 색상의 미촉법, 이게 일체라 그러거든요. 일체. 일체가 삼라만상 모든 것, 이 소리, 일체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에 뭐가 있을까요? 눈, 귀, 코, 혐음, 뜻과 색성향, 미촉법, 그것만 일체다 이거예요. 거기 감지되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 원시시대 같은 데 태어나서 그냥 어느 한 마을에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지구가 있겠습니까? 지구 반대편 마을이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있겠습니까?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었다면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분별했을 때, 그걸 알려고 했을 때, 공부를 했을 때, 즉, 눈, 귀, 코, 혐, 뜻으로 색성형, 미촉, 법이라는 모든 대상들을 내가 책을 통해 보든, 뉴스를 통해 보든, 뭔가를 통해 이렇게 보고, 상상하고, 그러면서 그게 내 인생에 등장하잖아요. 그게 내 인생에 창조되지 않나요? 그렇게? 본래, 우리는, 본래, 이런 물질 세계가 원래 있어. 있는 걸 내가 봤어. 아닙니다. 원래 있는 걸본게 아니고, 정말은 내가 봤으니까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봤으면 그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내가 안 봤으면 우리 인생 그거 없잖아요.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내 눈은 있는데, 바깥에 아무것도 없어요. 온통 암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눈이 있지만 못 보겠죠. 귀가 있어서 듣지만, 듣는 게 있어서 귀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관계거든요. 연기적 관계거든요. 육근, 육경은.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 말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게 있고 저게 있으므로 이게 있다라는 건뭔 말이에요? 둘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이건 저거를 인연으로 해서만 있으니까 상호 이전 쪽으로만 있으니까 공생으로 있는 거지 혼자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혼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과 저것은 둘이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이고. 그러면 교리적으로만 그런 게 정말인가? 자기에게서 보란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명상을 하든지 가만히 조용히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냥 있으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진짜가 뭔가? 나는 진짜만을 상대하겠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어떤 소리가 나에게 들렸어? 이렇게. 내가 저 소리를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예요. 그 생각을 빼면 그냥 이거지. 이게 정말 둘로 분별이 되느냐 말이에요. 또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우리 몸에서 정말 확인되는 건 뭐냐 말이죠. 진짜 확인되는 것. 내 몸을 관찰한다. 우리가 신수심법 신념초 하듯이 몸을 먼저 관찰한다. 그래서 명상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신수심법 을 관한다 그러잖아요. 윗바사나가 사념체인데 사념체 첫 번째가 몸을 관하는 거거든요. 왜 몸을 먼저 관하라고 했겠냔 말이에요. 몸을 팩트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아오던 방식 그게 내 몸이 진짜 맞냐 이거예요. 이게 내몸 맞냐 이거예요.
여기서 진짜가 뭔지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보라. 근데 우리는 보면서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앉아가 이미지를 그려서 아, 내 머리가 이렇게 있고 머리를 보고 머리 느낌을 보고 눈이 있고 눈을 보고 코를 보고 입을 그림 그려가지고 입을 관찰하고 몸을 관찰하고 이렇게 내 몸을 그림 그려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관찰해요. 그 분별이잖아요. 그 분별하지 않으면 실제 여기서 경험되는 건 뭐예요? 몸이 내 머리를 관찰하고 있어. 어깨를 관찰하고 있어. 엉덩이를 관찰하고 있어. 이렇게 관찰되지 않잖아요. 그냥 어떤 알아차림.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말로 표현해 본다면, 뭐, 엉덩이 쪽이라면, 이쪽에 어떤 무게감? 약간의 열감? 뭐, 찌릿찌릿함? 어떤 미세한 진동? 이라고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나 그 말을 다 빼고, 그냥 어떤 느낌이 자각될 뿐이죠. 그죠? 근데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다 이름이고 개념이잖아요. 명과 상이잖아요. 이름과 개념이잖아요. 이름과 개념, 모양을 다 빼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모양 그려가, 모양으로 나라는 존재를 그림 그려가지고, 아, 여기 내가 이렇게 있어. 이런 거 다 빼고, 개념도 빼고, 언어도 빼고, 다 빼고, 그냥 진짜 있는 것만을 팩트를 한번 보게 되면, 굳이 말로 표현하면은, 여기 뭐만 있냐 하면,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알아차림 뿐이죠. 간질간질한 뭔가가 그냥 알아차려질 뿐이에요, 그냥. 근데 간질간질하다느니, 뭘 하다느니, 이런 거 빼고, 그냥 어떤 알아차림이 있을 뿐이에요, 어떤 자각이. 소리가 들릴 때도, 이게 소리라는, 뭐라는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이게 없냔 말이에요. 이거 분별해야지만 있습니까? 분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뭔가 이 알아차림이 있단 말이에요. 알아차림이. 이 알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진정한 내가 누군지, 진정한 내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내려놓고 그 생각 빼버리면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왜냐면 그 팩트가 아니니까, 일단. 이게, 부처님은 몸이 없다,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몸과 마음이 나 같잖아요? 그러면 부처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고 하고, 나는 진짜 같고, 그럼 그건 일단 내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집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고집해서, 그래도 내 몸이 있는데 이렇게 우기면 공부를 못 해요. 믿고 들어가야 돼, 일단. 그러면 부처님 말씀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팩트체크를 해보고 진짜면 믿으란 말이에요. 근데 그 팩트체크를 해보려면 내 고집을 잠깐 내려놓고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분별망상의 고집을 잠깐 내려놓고 그래?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정말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한번 내려놔보자. 한번 탁 제로가 돼서 완전 내려놔보자. 진짜 여기 진짜 뭐가 있는지만 보자.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진짜는 이 알아차림, 몸의 감각이 알아차려질 뿐이죠. 소리가 알아차려질 뿐이죠. 눈을 뜨면 뭔가를 본다란 이 사실이 알아차려지죠. 심지어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이 아 집에 가서 뭐 먹지? 뭐 먹지 하고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아차려지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뭐가 확인되냐면 어? 내가 없지는 않네. 내가 없다면 이거 못 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근데 뭔가 난지 뭔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걸 듣고 있는 놈이 있긴 있네요. 그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라고 했지만 나라는 말 빼고 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사실은 이걸 통해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기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죠. 그게 뭐, 그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지만 위치가 어디에 있는 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이걸 통해서 어? 이것만 확실하잖아요. 이것만 진실하잖아요. 이것만 진여예요, 진여. 이게 진짜로 진실로 있는 거거든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자기였단 말이에요.
여기 자기라는 말을, 진정한 나라는 말을 자꾸 분별로서 사람을 나야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사람이 나야라는 그 기본 바탕이 우리 분별 속에 촥 깔려 있으니까 뭔 소리야? 사람이 난데 어떻게 이 소리가 나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내려놔 보세요. 사람이라는 건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다라거나 남자다라는 거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여자인 것 같은 느낌, 남자인 것 같은 느낌, 그거는 실제로는 뭐가 있느냐면 남자, 여자 이런 분별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 같으면 실제 남자가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가서 서서 싸를 하겠죠? 근데 이거 서서 싸도 분별이고 개념이에요? 서서 싸할때 어떤 알아차림? 그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남자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남자예요? 그 느낌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남자라고 할수 있어요? 실제 여자나 남자나 이런 게 경험되느냐 말이에요. 실제 나이가 경험됩니까? 여기서 이걸 알아차리는 이 자리에서 나이가 있습니까? 성별 있습니까? 이 자기가 여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위치를 우리가 확 칼로 딱 자르듯이 경계를, 그 경계선을 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비춰지는. 그래서 이걸 알아차린다고도 하고, 비춘다라고도 하고, 알미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는 천당이 없고 지옥이 없어요.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천당, 지옥 갈까봐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아예 생기질 않아요. 그 삶의 이치를 확인을 했는데, 그런 망상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너무나 다행스러워요. 정말 삶이라는 게 너무나 안심이고 너무나 다행스럽고, 삶 이렇게 안심하고 살수 있는 것이구나. 근데 그러진 못하면 우리는 계속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온갖 인생은 두려움이에요. 근심 걱정이고. 멀쩡하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은 걱정 안 할까요? 그 완벽한 인생 무너질까 봐 걱정해요. 완벽한 건강 깨질까 봐 걱정해요. 근심 걱정은 계속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뭐 이렇게 나이 노후 돼 가지고 연금으로 얼마쯤 받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만난 연금 수혜자들, 그 사람들은 야, 진짜 하다 걱정할 게 없어서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걱정하시는구나 싶더라니까요. 연금 수혜자들은 무슨 걱정하냐니까, 국가에서 연금 받는 뭐 공무원 출신 이런 분들은 국가가 망해가지고 연금 못 받으면 어쩌지? 이걸 걱정하더라니까요, 실제로. 남들은, 야, 너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너는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겠다라고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국가가 망해가지고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나서 국가가 망해서 연금 무너지면 어쩌지? 이 걱정한다니까요. 남들은 집 사면, 와, 그래, 서울에 집한채 있어 하고 막 되게 행복해 할것 같지만,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전쟁 나서 핵폭탄 하나 서울에 떨어져 버리면 어디 가서 보상받나. 그러다가, 아, 그래도 난 보험 들어놔서 괜찮아. 근데 그 보험사 폭발해가지고 자료가 다 날아가면 어쩌겠어요. 끝이에요, 그냥. 그럼 어떻게 복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또그 걱정 때문에 실제로 그거 안 되게 하려고, 뭐 구글이니 이런 데서는 데이터를 전 세계 몇십 군데, 몇백 군데에다가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분산해 놓는다잖아요. 이쪽에서 터져가지고 핵폭탄이 터져서 다 날아가도 저쪽에 있는 걸로 쓸수 있도록. 우리나라 아직 그런 게 없다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만든다잖아요.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알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최고가는 부자가 됐어도 한 방에 훅갈 수가 있는 게 삶이에요. 뭐 핵폭탄이 터지려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아닙니다. 뭐 핵폭탄이 터져서
빌딩이 무너져야지만 훅 가는 게 아니고요. 그전 재산 수천억 남겨놓고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훅갈 수도 있고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지 어찌 알았겠어. 이 평화로운 시대를 살면서 그냥 이런 그냥 길을 걷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도 양구에 살때그 동네 뒷산처럼 설악산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별 생각 없이 최고로 더웠던 날, 마침 그 버스에서 내려서 슈퍼에서 물을 사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마침 버스에서 내릴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하느라고 한 30분 전화 통화하면서 올라가다가 중턱쯤 올라갔는데 딱 보니까 물을 안 사온 거예요. 근데 너무 우습게 봤죠, 설악산을. 야, 뭐, 한 7시간, 8시간, 뭐 후다닥 가면 한 뭐, 6, 7시간이면 가는 코스니까 빨리 갔다 오자 하고 그냥 달리듯이 막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목은 점점 더 말라오고, 물이 없으니까 더 목이 말라오고, 그러면서 온몸에 막 그냥 식은 땀이 나기 시작하고, 그 7, 8시간 땀을 한여름에 뻘뻘 흘리면서 걷는데, 그 루트로는 사람들이 또 오지도 않는 곳이었어요. 처음에 한 2시간째 했을 때한명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목이 덜 말라가지고 이 사람한테 차마 물 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또 제가 그런 안 좋은 말을 잘 못하고 차마 물 달라는 말을 못했는데 제가 한 서너 시간, 너댓 시간 갔는데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당신이 죽더란다. 물은 얻어 먹어야 되겠다 하고 얻어 먹었을 것인데 그다음부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죽음을 맛봤습니다.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사람이. 진짜 어이없다. 와, 방금 전까지 아무 일 없이 살다가, 야, 이렇게 사람이 죽는단 말이야?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내가 아직 할 일도 많고, 계획한 것도 많고 한데, 이렇게 어이없게 죽는 건 너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멀쩡할 때, 하루라도 젊을 때, 얘가 조금 젊을 때, 우리가 쓰고 다니는, 이게 잠깐 쓰고 다니는 거예요, 빌려서. 이게 잠깐 젊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빨리.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법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생로병사가 있거든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가 이제 이로움 이래가지고 숫자 2자를 써서 하나 외로움이고 하나 괴로움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장병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장병들이 이등병 때 혼자 군에 와서 뚝 떨어져가지고 강원도 양구 이런 데 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외로워해요. 그리고 군에 있으니까 힘들다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괴로워해요. 근데 이게 외로움과 괴로움, 이거를 스스로 마주하지 않고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스스로 뛰어들어 보지 않고 그걸 온몸으로 마주해 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삶의 어떤 지혜를 수확할 수 없다. 그 외로움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두 가지 놀라운 어떤 선지식이고 어떤 우리를 일깨워 줄수 있는 어떤 공부다. 그래서 오히려 찾아서 힘들고 외로운 것은 찾아서 오히려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우리는 부딪혀 있지 않나요? 외로움이라는 근원적인 문제, 괴로움이라는, 두려움이라는 문제, 이런 거에 부딪혀 있지 않나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나면 이 괴로움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이런 게 되게 뭐랄까 좀 쉽게 해결이 돼요. 먼저 가볍게 건너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단 말이죠. 물론 뭐 현실에 딱 닫혔을 때는 그 경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그런 건 있겠죠. 근데 근원에서의 어떤 깊은 어떤 안도감, 깊은 안심. 아, 죽어도 상관없겠네. 아니, 죽어도 상관없더라도 당장 누가 지금 칼로 여기를 자른다라면 아프니까 안 잘리려고 하겠죠. 공포스럽겠죠. 그것까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아, 자르세요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수술한다고 해서, 아, 마취하지 말고 그냥 자르세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 그렇다는 큰 스님 얘기를 저도 옛날에 읽고서 감동을 했던 기억은 있지만,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치과 갔는데, 아, 이거 마취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했다는데, 아마
작은 거였겠죠. 뭐 이빨 하나 빼는 정도, 뭐 작은 거였으니까 그랬겠지. 한번 실험해 보려고 재미삼아. 그럼 이제 다음 볼게요. 경계를 대하여 마음이 늘 일어나지 않으면 걸음걸음이 모두 청정한 도량이다. 경계를 대할 때, 우리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일어나죠. 좋은 경계를 보면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싫은 경계를 보면 싫은 마음이 일어나고, 욕을 먹으면 괴롭고, 칭찬 들으면 기쁘고. 경계가 뭐가 경계냐면, 아까 말한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한다 그랬잖아요. 육근, 이게 눈, 귀, 코, 혀, 몸, 뜻이 육근이라고 하고, 색성향 미촉법을 육경이라고 해요. 즉, 여섯 가지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 눈으로 보는 대상 경계, 귀로 듣는 소리라는 경계, 냄새 맡는 경계, 맛보는 경계, 감촉 느껴지는 경계, 생각의 대상, 생각하는 경계, 이게 있다는, 여섯 가지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계에 접촉하자마자 경계를 분별하잖아요. 눈으로 보자마자 안식, 눈으로 분별하고, 분별해서 인식하고, 소리를 듣자마자 이식, 귀로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해가지고 육식이거든요. 그걸 합쳐서 18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별해서 경계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경계를 쫓아다니면서 울고 웃는 마음, 여기서 말하듯이 경계를 대하여 마음이 늘 일어나는 것, 왔다 갔다 휘둘리는 것, 그게 분별의식 때문이거든요. 근데 경계를 대하여 마음이 늘 일어나지 않으면, 즉, 이 법을 깨달으면, 그 경계의 허망함을 알고, 나와 주객이 둘이 아닌 줄 알고, 깨닫게 된다면, 경계를 대할 때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다기보다는 일어나더라도 일어난 바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어났는데 일어난 바가 없어요. 이게 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묘자를 많이 써요. 묘자. 진공 묘윤이 해서 묘한 거예요.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걸 우리도 원하지 않을걸요?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뭐 어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을 봐도 내 자식 같지 않을 거예요. 좋은 걸 봐도 좋지도 않을 거예요. 싫은 걸 봐도 싫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원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경계, 마음이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걸 훤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일어나는데 일어남이 없는 그 자리에 딱 뿌리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원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마음이 경계를 대할 때 일어나지 않으면, 걸음걸음이 모두 청정한 도량이다. 그게 도량이에요. 이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고,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거기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자기가 도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절이 도량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절은 도량이고 우리 집은 세속의 집이야, 여기는 세속이고 저 절은 출세간의 도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불교 경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육조단경에서도 그렇게 안 하고, 경전에서도 이 몸이 도량이라 그러죠? 자기 몸이 도량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이 도량이에요. 진짜 도량은 이게 도량이에요. 이 마음을 깨닫는 게. 그래서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고,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거. 왜? 이 거울 같은 마음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늘 여유하게, 여유부동하게 있으니까,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고 사니까, 그게 도량이죠. 그게 절이에요. 그게 사찰이고. 부처님 모시고 막 그냥 오색으로 이렇게, 그것만 도량이 아니고 자기가 도량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이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데 중생이 스스로 나눌 뿐이에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에요. 둘일 수가 없어요.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예요. 이게 부처고 이게 부처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이고 이게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중생의 마음으로 분별을 본단 말이에요, 분별을. 근데 법을 깨달은 사람 여기서 분별을 보면서 동시에 무분별지를 본단 말이에요. 색과 공은 즉해 있단 말이에요. 색 즉시 공이란 말이에요. 수상행식도 역부엇이다. 수,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똑같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 일어날 때그 느낌이 바로 외로워.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수가 있는 그 자리에 공이 있다리잖아요.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도 법이고 좋은 생각도 법입니다.
탐심도 법이고 진심도 법이고 치심도 법이에요. 그 모양에 끌려가지 않으면 이 비추는 거울 자리에 있으면 분별이 그대로 법이에요. 번뇌가 그대로 보리고 중생이 그대로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탐진치 삼독을 없애고자 했으면 오랜 세월 더욱더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저 뒷자리 가면 좀 전에 말했던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건 이제 그때 보죠. 탐진치 삼독을 없애고자 애쓰잖아요, 전부 다. 그죠?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탐진치 삼독을 없애서 계정의 사막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만 일어나면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내가 욕심이 이렇게 많다니 없애야 돼 없애야 돼 하고 진심 화가 나면 확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된줄 알았는데 경계가 올라오니까 즉 자식이 사고 치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욕하니까 갑자기 욱 하고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 여태까지 했던 공부가 다 물거품이 됐네요. 저는 공부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어떤 경계에서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원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탐진치 삼독을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탐진치 삼독을 없애려고 애쓰면 어떻게 되냐면, 오랜 세월 더욱더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부처님은 탐진치 삼독을 완벽히 없앤 분이 아니에요.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은. 뭔가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어나지만 일어난 바가 없는 거지. 일어나지조차 않는 게 아니에요. 일어났지만, 이것도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아, 이것도 법이지. 또안 좋은 일이, 이것도 법이지. 이렇게라도 해서 그냥 이 법의 자리를 자꾸 익숙하게 하는 방편으로는 허용이 되지만, 나중에 이것도 법이지 저것도 법이지 이런 말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온통 한 법뿐인데 거기에 이것도 법이야 저것도 법이야라는 말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없고 부처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진짜 부처를 깨닫고 나면 증득하는 게 없어요. 부처가 없고 아직 중생에게만 부처라는 방편을 쓸 뿐이지 아직 부처 내가 부처가 됐니 안 됐니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먼 거죠.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그냥 거기 끌려다니지 않으면 그뿐이에요, 그냥. 그 여러분들 도인을 만난다고 해서 도인은 화도 안낼 거야. 그런 도인은 모르긴 해도 없을 거예요. 제가 만나본 경우는 잘 없어요. 자기 마음 따라 왔다 갔다 해요, 당연히. 그러나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우리처럼 그 이제 계속 끌고 다니는 그 화해 감정에 계속 내가 분해가지고 막 몇날 며칠을 막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러지 않죠. 딱 그때뿐인 거죠. 뒤끝이 별로 없단 말이죠. 쉽게 말해. 탐진치 삼독을 없애려고 애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탐심 화 이걸 없애려고 막 기를 쓰고 이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상황을 만들려고 막 기를 써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실패하거든요. 옆에서 경계가 오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게 목표니까 깨닫는 게 목표가 아니고 탐진치 삼독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할까요? 성공 못합니다. 즉 우리의 목표는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일어나더라도 일어난 바가 없는 일어났는데, 이게 일어났는데 일어난 바가 없어요. 이게 묘한 일이란 말이에요.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공한 줄 안단 말이에요. 공한 이 자리에 딱 있으니까, 색즉시 공인 이 자리에 딱 있으니까, 모든 모양의 세계가 다 펼쳐진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그런 바가 없는, 있으되 있는 바가 없는, 그러면 된 것이지, 그걸 공부라는 것이지,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부 어느 정도 하고, 내지는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서, 이게 지도를 잘못 받고, 이 오래오래 꾸준히 법문을 들으면서 이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오래오래 공부한 사람도,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런 법문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조금, 그러니까 진도가 빠른 거예요, 요즘에는. 딱 깨닫고 나서도 자기 오류를 자기가 검증받을 수 있는 법문을 자꾸 듣게 되니까, 옛날에는 그걸 모르니까 이 지점에서 걸려버리면 10년, 20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선어록이라든지 어떤 선지식을 만나서 그거에 대한 지지를 딱내 마음을 보고서는 딱 가르쳐주는 선지식을 만나면 비로소 이제 한턱 넘어서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어떤 분이 5년, 이 자리를 확인한 지 5년 지났대요. 근데 여전히 나는 누가 나를 끌금을 화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 공부냐고. 나는 공부가 안된것 같다. 그 이거 어떻게 해야 도대체 내가 깔끔해질 수가 있느냐. 깔끔하게 화도 한번안 나고 경계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왜 이게 안 되죠? 그거를 본인이 그걸 원했으니까 안 되죠. 그러면 그게 있더라도 그게 계속해서 남아있느냐? 또 그게, 거기에 대해서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아니, 그게 제가 그 뿌리가 공하다라는 건 그건 내가 점점 더 확고해진다. 그러면은 더 이상 뭘 바라십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이게 아예 일어나지 않는 그 생각만 없으면 문제 없죠.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그 생각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아예 화도 일어나지 않고 탐심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떤 어른 스님을 만나 뵀어요. 이런저런 뭐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절이 너무 작은 절이고 그 절에 뭐 딱히 뭐 이것저것 없다 보니까 뭐 당신은 이렇게 돈이 없는 거죠. 절에 스님이, 어른 스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당신 마음 같았으면 이렇게 참 젊은 스님들이 찾아와서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오면은 기특해서 내가 이렇게 거마비라도 좀 주고 이러고 싶은데 참그참 거시기 미안하게 됐네 이러시면서 오히려 한발 나가서 스님이 공부 열심히 할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공부하도록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하면서 이렇게 책을 한권 이렇게 꺼내 가지고 제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공부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주면서 그 이거 책값하고 해서 뭐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내고 가라고 그러면서 아마 그 돈을 받으시고서는 너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공부한 책잘 받았지? 그러고 이제 이걸 딱 받으시고 나서는 그거를 또딱 봉투에 넣어가지고는 내가 거마비 주는 거야? 이러면서. 나도 받았고 너도 받았다. 이러면서. 그냥 뭐 이래저래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분 예를 들어 뭐 신도님들에게는 뭐좀 신도님들 오시면은 뭐 기도비도 받고 뭐. 돈 있으면 내고 갈수 있으면 내고 가라고 하고, 등도 좀 달고 가라고 하고, 그런 말안 하겠냔 말이에요. 하죠. 그러면 등좀 달고 가서 이말 했다고 해서 그 스님이 도가 없어 그런 소리 했겠느냐. 그거랑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세속은 세속이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공부는 공부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자기 성향과 성향적인 면이 있어요. 그냥 막 그런 얘기를 못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건 뭐별 걸림없이 그냥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찌 보면. 그래서 과하면 그거는 문제지요, 분명히. 근데 과하지 않는 선에서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을 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 절에 왔더니 등 달라 그랬다고 해서 아, 저 스님은 공부랑 상관없는 사람인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을 무조건 없애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공부하면 오랜 세월 더욱더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자기 생각이 만든 재앙, 자기 생각이 만든 분별을 자승자박으로 스스로 묶여 있으니까 그거 깨야 되잖아요. 그거 스스로 못 깨요, 어지간해서는. 왜 이건 옳은 거니까. 탐진치 삼독을 여의라는 얘기는 다 나오잖아요, 어디서든. 그러니까 그걸 옳다라는 거에 대해 딱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 깨지 못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마음이 부처임을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서방정토에 가기를 좋아한다. 이 육조단경에 나오는 얘기죠. 지혜로운 사람은 뭔 서방정토를 가고 무슨 절에 가면은 청정한 절이고, 우리 집은 세족이고, 절에 가면 기도가 더잘 되고, 우리 집은 기도가 안 되거나, 또 절에, 어느 절은 기도빨이 먹히는 절이 있고,
기도 도량 있잖아요. 뭐 기도빨이 먹히는 절이 있고 어느 절은 또 기도빨이 안 먹히는 절이라고 하고. 제가 우리 저 육사 법당에 있을 때그 신도님들이 뭐 봉정함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와야 된대요. 봉정함에 가면 기도를 한번 하면 뭐 진급도 할수 있고 뭐 대학도 합격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뭐 군인 가족분들은 또 나름 그 봉정함에 한번 갔다 오면 진급한다, 장군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 봉정함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장군 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육사에서 기도해가지고 장군 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육사법당에서 기도해서 장군 된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왜냐면 육사 생도 출신 치고 육사법당 가서 기도 한번 안 해본 사람 있겠어요? 훨씬 많을 거 아니겠어요? 장군 훨씬 더 많이 시킨 부처님 놔두고 가끔 가다가 시킨 부처님 찾아가실 날이냐? 이렇게 우스개로 그러면서 갔죠. 그게 영 그런 게 없다라는 것보다 중생에겐 있겠죠. 왜? 중생은 내 마음의 의지처를 찾으니까 내 마음 속에, 야, 그래도 절에 가면 마음 자세가 다르잖아요. 옛날 학생들 보면은 자기 집에서 공부하라면 집에서 공부 안 하는데 괜히 돈 내가지고 무슨 뭐 공부하러 가고 도서관 가고 뭐 무슨 독서실 가고 아니면 꼭뭐 비싼 무슨 스타벅스 이런 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노트북 켜고 몇 시간 앉아서 공부가 잘 된다면서 그 시끄러운데 찾아간단 말이에요. 공부가 더잘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영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영 없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거 비슷한 거죠. 우리는 아직 그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공간에서 내가 좀 해탈한 것 같다. 혹은 시간에서 해탈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또올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절에 가서 기도하면 더 집중이 잘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또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고 정진하면 더잘 되고 다리도 덜 아파요. 집에 있을 때는 30분 만에 다리 아픈데 절에 가서 하면 한 1시간 가까이 해도 버틸만 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도반의 힘이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근원에선 그런 게 없어요. 본질에선 그런 게 없어요. 다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의 분별이 절에 가서 하면 더잘될 거다라는 분별이 있으니까 그 분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분별이 현실이 돼요. 마음법 유식이라서 자기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식하는 대로, 분별한 대로 현실은 그렇게 벌어져요. 이건 자기가 만든 생각에 자기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생각 따라가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만법 유식이라서 분별심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이 선어록은 전부 다뭔 얘기를 하냐면 중생심의 힘, 중생심의 힘도 세잖아요. 그 중생심의 힘이 센 거를 가지고 장사해 먹는 게 시크릿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분별심을 강력하게 내면 그게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또그 방법이 있어요. 분별심을 내되 간절하게 바라되 과도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바라면 순수하게 바라면 더 많이 이루어지기가 쉬운 그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분별심을 조작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 그게 사람들은 훨씬 좋아하잖아요. 훨씬 사람들의 이목을 끌잖아요. 부자 되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이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 그게 유식의 차원이에요. 분별의식. 중생심을 굴려가지고 꿈속에서 좋은 꿈 꾸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해. 근데 그거는 100% 완벽하진 않아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해도 자기 인연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인과적 차원이 불교로 말하면 실온계롱 생청론 하는 낮은 수준의 법문이에요. 인광보적 법문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부처님도 그걸 안한건 아니에요. 근데 이 25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 갑자기 그 아함경 수준의 인과법문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막 장사를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죠. 근데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전 세계가 열광을 하더구만요. 저거는 부처님 아함경에서 아주 수준 낮은 공부로 이미 한물 간 건데. 근데 그 한물 간 끌어당김의 법칙 수준이 아니라 만법 유식의 수준이 아니라 일체 유심도요. 삼계 유심이라는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어록은. 선어록에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분별의식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어, 저렇게 할수 있어. 이 꿈에서 꿈을 바꾸는, 꿈의 이야기를 바꾸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사 스님들은
일반 기도하고 기복하는 절에서는 아, 부자 되고 성공하고 진급하고 자식 잘 되고 이걸 얘기하잖아요. 건강해지고 이걸 얘기하잖아요. 선에서는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는 모양의 세계잖아요. 분별의 세계잖아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드러났느냐? 한마음에서 부자, 가난, 성공, 실패 전부 다이 마음 하나에서 나왔잖아요. 마음 하나를 깨달으면 그 좋고 나쁜 분별의 세계 전체를 꿰뚫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까 말한 그 시크릿 수준에서는 어때요? 좋은 일 일어나게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면 성공하면은 성공이고 못하면 실패고. 그런데 그건 성공을 해도 한계가 있죠. 건강을 원합니다. 부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운 좋아서 한두 번은 걸려들 수가 있는데 영혼이 건강할 수 있어요? 영혼이 진급할 수 있어요? 진급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무조건 실패해요, 그거는 언젠가는. 다 늙고 병들고 죽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제한적인 거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임시잖아요, 임시. 그런데 이 본질이 뭔지, 이 모든 좋고 나쁜 성공 실패,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한 마음짜리의 뿌리를 확인하고 나면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성공도 이 마음이고, 실패도 이 마음이구나.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전부 다 바다잖아요. 늙음도, 젊음도, 성공도, 실패도, 부자도, 가난도, 모든 것이 전부 다이 마음 하나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모양의 세계를 열심히 살되, 이거 이제 모양의 세계는 놀이터예요, 놀이터. 가지고 노는 곳이에요, 그냥. 재밌게 노는데. 놀이터와 실제와 다른 점이 뭐예요? 놀이터에서도 성공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게임에서도. 근데 게임에서 실패해도, 아이, 아쉽다 하지만 그 끝이잖아요, 그러고. 놀이니까. 성공해도 상관없고 실패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놀이터에서도 돈 내고 놀이터 들어가면 거기서 어쨌든 더 좋은 점수 받으려고 하고, 기를 쓰고 노력해요, 서바이벌에서도. 할 때는 열심히 해요. 근데 거기서 점수 좀안 나와도 큰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게임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현실도 똑같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서바이벌이라니까요. 실제 늙는 게 없고 병드는 게 없고 죽는 일이 없어요. 이 마음 자리에서는 죽지 않아요. 몸을 나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몸이 죽을 때 내가 죽는다는 착각이 일어날 뿐이지요. 그러니까 그 착각으로 분별이 괴로운 거예요. 진짜 자기가 괴로운 게 아니고. 분별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별만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마음이 부처예요. 이 마음 하는 이 마음이 부처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서방 정토하길 좋아하고 부자 되는 걸 좋아하고 더 좋은 집 이사 가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되길 좋아하고 저렇게 되길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고 저건 좋아하고 좋은 상황으로 옮겨가길 좋아하고 싫은 상황은 없애버리고 싶어 하고. 그런데 좋고 싫고 상관없이 이 마음자리를 확인하면 전부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마음뿐. 그러니 서방정토 가기를 뭘 좋아할 게 있어요? 여기가 서방정토인데. 여기가 서방정토예요, 진짜로. 서방정토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서방정토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이 그러고도 중이냐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서방정토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중이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제가 또 윤회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회가 없다고 하는 스님은 옷 벗어라. 어떻게 윤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승복을 입고 불법을 펼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저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입장에서라면 그 판단을 좀 유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욕하고 싶어도 내 기존 관념으로는 도저히 저 스님 말은 이해가 안 돼도 너 틀렸어 이렇게 하기 전에 일단 유보해 보자. 난저 스님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난 이해 못 하겠다.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 하겠다. 근데 저 스님이 저렇게 말하면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하고 조금 유보적인 자세로 왜 그래? 왜 저런 말을 하지? 하고 한번 들어보자, 까짓 거. 마음을 비우고 한번 들어보자. 이런 자세가 열린 마음이거든요. 이런 자세가 없으면 공부 못 해요. 이거는 상식으로 분별로 이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무분별지를 어떻게 분별로 이해해요? 이거 분별 안 되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은혜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부러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없는 것도 아니야. 수행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수행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수행 안 하면 또 평생 중생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분별의 눈으로는 이게 뭐 말이 방구야 이런 소리 나온단 말이에요. 저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제 생사불의에 대한 얘기인데요. 세간의 모든 것들은 헛개비와 같고 삶과 죽음도 천둥이나 번개와 같다. 참 통쾌하지 않나요? 여러분 죽기 싫어서 아둥바둥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죽기 싫잖아요. 늙기 싫잖아요. 병들기 싫잖아요. 죽는 게 뭔지 아세요? 죽는 게 하늘에서 번개 반짝하는 거예요. 먹구름 올려왔다 몰려가는 거예요. 천둥이나 번개와 같다. 삶과 죽음이. 생야 일편 부은기, 사야 일편 부은멸. 태어남이라는 것은 구름 한 조각이 이렇게 인연따라 생겨나는 것과 같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구름이 인연따라 생겨났다가 지 인연을 다 하면 구름은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그래도 스님, 나라는 개성을 유지하는, 나라는 어떤 자아라는 개성을 유지하는 뭔가는 그래도 이어지잖아요. 제가 10대 때나 20대 때나 30대 때나 지금까지 나라는 개성을 이어오는 뭔가는 계속 있었는데요. 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착한 사람이었다는 어떤 정체성? 그건 계속 있는데요. 인연을, 상황을 완전 최악의 상황으로 그 사람을 갖다 놔보세요. 그 착한 성격 계속 유지되나? 안 됩니다. 이 사람 죽고 나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생에 개성 자기라는 어떤 고유한 개성이 유지되었던 것처럼 나라는 고유한 개성의 일부분이 남아서 다음 생에 윤회한다고 생각해서 그 개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윤회하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불교적 교리일까요? 그 힌두교 교리예요, 그게 딱. 힌두교 책을 보면은 딱 그게 나와요. 아트만 사상에 보면, 이렇게, 깐난 애기 그림 그려져 있고, 키가 좀더 크고, 좀더 크고, 좀더 크고, 완전히 컸다가 나중에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 생에 또 이게 남자였고, 그 다음 생에 이제 여자가 깐난 애기로 태어나서 태 속에 들어가서 이 그림이 그려지고, 그 모든 사람을 꿰뚫는 하나의 선이 있고, 그 선은 어떤 빛 같은 걸로 이렇게 쭉 이어주는, 그게 아트만이라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그 아트만은 불멸의 영원한 아트만이 있다, 당신에게. 그 아트만을 깨닫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부처님은 그거 아니다, 얘기하고 등장한 게 부처님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10대 때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을, 또 전생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을 이어주는 어떤 불멸의 알갱이, 나라는 고유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나라는 고유성을 유지하는 어떤 그거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 하기 너무 아쉬우니까 유식불교에서는 그게 아래야식이라고 이름은 붙였어요, 이름은. 이름은 붙였는데, 전식득지라 그러죠? 육식, 칠식, 팔식을 돌려서 지혜로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래야식이 있다는 얘기를 한게 아니에요, 유식불교에서 스님이 아래야식을 주장했는데요? 아래야식을 주장한 게 아니라, 그 식이라는 어리석음을 굴려서 지혜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유식불교도. 그 진짜 있단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 망상 속에서는 그걸 상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불천이라 그랬잖아요. 불천, 옮겨가지 않는다. 옮길 천자. 옮겨가지 않아요. 10대 때의 내가 이 50대, 60대의 나로 옮겨왔다? 옮겨오지 않았습니다. 인연 따라 생멸, 생멸. 그러니까 불교에서 인과는 있되 작자는 없다 이런 표현이 되게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원인과 결과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10대 때 누구한테 나쁜 짓 하거나 누구한테 돈을 껐어요. 아직까지 안 갚았어요? 그러면 그 인과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를 미워하던 사람 지금도 나를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돈 20, 30대 때돈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갚았으면 지금도 와서 돈 갚으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과는 있단 말이에요. 그거 돈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야 옮겨가는 게 없어
그때 걔한테 가서 알아봐. 난 그때 내가 아니야. 일단 뺨한테 맞을 거란 말이죠. 옮겨가지 않지만 인과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했으면 지금 과보를 받는다고요. 이게 다른 문제예요. 아니 그게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저질렀던 사람과 과를 받는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지 않다니까요. 업을 지은 자도 없고 작자도 없고 받는 수자도 없단 말이에요. 인연생 인연멸, 인연생 인연멸. 연기적인 어떤 현상만 있단 말이에요. 연기적인 어떤 작용만이 끊임없이 모이고 터질 뿐이지, 모이고 터지는 어떤 영혼 불멸한 이 소리 생겨났고 사라졌는데, 전생에 지옥이었다가 이번 생에 소리로 윤회했다가 다음 생 어디로 갔어요? 극락 갔을까요? 이 소리가 어디로 갔을까요?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갈까요? 그 영혼이라는 게 따로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바탕, 뭐 이건 바탕이라는 말도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냥 바탕. 바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일어나게 하는 그 한 마음. 그게 그 모든 것이 생멸생멸하도록 작용할 수 있도록 연기법이 펼쳐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 마음이 자기라니까요. 진짜 자기라니까요. 그 한 마음이 대기 대용으로 일체 온 삼라만상 모든 존재를 다 굴려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게 자기예요? 이어지는 뭐가 있다면 이 마음 자리에서 다 둘이 아니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말해버리면 또 이게 어긋나죠. 그 이 한마음에 무슨 말이 붙을 게 있어요? 이어졌니 끊어졌니 너와 내가 같으니 다르니 이런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이 한마음 자리에서는 동체란 말이에요. 동체, 같은 몸. 같은 몸이니까 자비심이 너가 나고 내가 너니까 너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내가 깨어나는 건 온 우주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천둥과 변기와 같아요. 똑같아요, 구조가. 연기법에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존재는 다 똑같아요. 다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에서 나온 인연생 인연멸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위대하고 천둥 번개는 위대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둥 번개는 인간하고 똑같아요. 법신은 자제하게 도로 통하여 온 세계를 끊임없이 드나든다. 법신이 바로 이 한마음이거든요. 이 마음, 본래 면목, 자기 마음, 본마음이거든요. 이 본마음은 자제하게 두루 통한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통한다, 뭐, 어디 통하지 않는 게 없죠. 전부 다 이 법신 아닌 게 없다는 말을 이렇게 통한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법신이 완전히 통해 있다니까요. 온 세계를 끊임없이 드나든다. 이거 뭐 드나든다 하니까 이것도 말이 방편으로 쓰니까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싶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아 법신이라는 게 있어서 세계 곳곳으로 왔다 갔다 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세계 전체가 법신이지. 그러니까 드나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뿐인데 여기 뭐 오고 가는 게 있겠어요? 드나들 게 있겠어요? 그냥 법신 하나뿐이니까. 뒤집어진 망령된 생각이 본래 비었으니 반야의 지혜에는 미혹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생각, 망상, 분별 이게 본래 비어있는 거예요. 다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일어났는데 그게 일어나는 그대로 일어난 바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망상의 우후죽순도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상에 시비 걸지 않게 되는, 상관없게 되는, 망상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게 공부지 망상이 없어지는 게 공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 지혜는 미혹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어요. 본래 미혹이라는 게 없어요.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그것 자체에 실제가 없다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될 뿐이지 번뇌망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에요. 미혹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본뿐이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법화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미혹한 존재인데, 어리석은 존재인데, 그래서 분별망상을 끊임없이 쓰고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부처예요.
지혜로운 본바탕. 이것을 늘 여일 수가 없어요. 이건 감옥과 같아가지고 도망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법은, 한 마음은. 부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 이렇게 탐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진심을 일으키고, 화내고, 썩내는데, 이래도 내가 부처야? 그게 부처예요. 그게 부처를 증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부처에서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지옥 가면 어쩌지? 맨날 이런 쓸데없는 걱정, 근심하면서 살았잖아요? 지옥 가면 어쩌지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지옥에 자기가 가놓고, 그것만 한 생각 돌이키면 늘 법의 자리고, 늘 한마음이고, 늘 법신 부처님이고, 늘 진실뿐이란 말이에요, 진실뿐. 얼마나 안심스럽습니까? 우리의 본 마음이, 우리의 본 뿌리가 이러하다라는 사실이, 와, 나의 본래 면목이 이토록 그야말로 날마다 좋은 날이고, 온통 법뿐이고, 마음뿐이고, 부처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안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쉬운 거예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차별도 없는 거예요. 높고 낮고, 잘나고 못났고, 수행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심지어 깨달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이 차별이 없어요. 승속에 차별이 있겠습니까? 뭔 차별? 부처가 나타나도 부처와 내가 차별이 없어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에요.